제가 워낙에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해서 오늘 대장님께서 안정적인 종목과 또 급등주 이렇게 두 가지 관심주를 뽑아 주셨는데요. 앞서서 제주항공을 뽑아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두 번째 종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대장님 나왔나요? 네. 지금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여행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들은 하나투어는 벌써 시총이 1조 4천억이에요. 모두투어는 지금 7,5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동안 롯데관광개발은 여행주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왜일까요? 그게 이제 용산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용산의 개발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여행주로서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제주도에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제주도도 다시 북적북적 하겠죠. 아, 그다음에 그러네요. 작년에 매출이 703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52억인데 55% 실적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단기간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하고 다시 한번 급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매수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마침 지금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격대 정도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 등락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장인데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단기 대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지수가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장중에 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다시 개별 종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19,200원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거래도 안 되고 있고 분봉으로 보면 지금 1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쭉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19,100원까지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19,000원 오늘 매수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그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중에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이 등락을 하다가 장중에 손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7,5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22,500원이 직전 고점이고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22,500원을 돌파하면 이 상장 이후 최고가가 지금 5만 7천 원대예요. 근데 네. 역시 단기 급등주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